이코노미 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꼭 다뤄야 할 경제 이슈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고 인사이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슈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주제 먼저 확인해 보시죠. 국내 제약 바이오사들의 글로벌 점유율이 점점 더 확대가 되면서 K바이오의 위상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2022년부터 매출 2조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조에서 4조가량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금리 상황 속에서 그리고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버텨주고 있는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앞으로의 모멘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굉장히 잘 나왔고요.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대표님,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우선 국내 2조 매출 올린 게 방금 마찬가지 두 곳이었거든요. 네. 지난해 작년까지만 해도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었는데 이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반기에 2조를 돌파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4조 돌파를 예상합니다. 작년 매출이 3조 6,900억이었으니까 네. 올해는 4조 돌파를 무난할 것 같고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공장 가동률이 상승했죠. 사공장이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성장을 막 시작했는데 올해는 사공장 가동률 자체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매출로 연결됐고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 산업 매출 자체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가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도표에서 보시듯이 국내 최초로 매출, 연매출 4조 원 기업으로 등극할 것 같습니다. 네, 연매출 4조 기업으로 도약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만큼 기술력을 좀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네. 뭐 기술력 쪽을 집중적으로 보고 계세요? 삼성 바이오 시밀러는 이렇게 봐야 되죠. 반도체의 네. TSMC로 봐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도 보면 네. 그 미국의 그 제약사들이 지금 1조 4,637억원짜리 규모의 CMO, 위탁 생산을 수주 계약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상반기에만 연 누적으로 지금 2조 5천억 정도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들이 좀 믿을 만한 CDMO, 그러니까 네. CMO, 위탁 생산이 필요한데 삼성 바이오시밀러는 미국의 대만의 TSMC처럼 네. 이 바이오 분야에 어느 정도 위탁 생산을 플랫폼을 완성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셀트리온도 원래 바이오 시밀러를 시작했는데 네.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를 했지만 직접 개발을 R&D를 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같은 바이오 시밀러지만 삼성 바이오와 네. 셀트리온은 약간 결이 다르죠.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네, 다르다고 네. 봐야죠. 그래서 일단 CMO 자체는 삼성 바이오 시밀러는 CMO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고 네. 셀트리온은 CMO도 하지만 스스로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제네릭 같이, 제네릭은 아니지만 바이오 시밀러니까, 네. 직접 이 로열티가 끝난 것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기업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수주만에 CMO만 전문하는 기업이니까 약간 다르죠. 그렇군요. 어쨌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규모의 경쟁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공장을 증설하는 만큼 그만큼 수주를 계약을 잘 체결하고 있고 그게 또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선순환되면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시고 궁금하신 건 그렇다면 삼바가 드디어 황제주에 등극할 수 있을 네. 것인가에 대한 여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세요, 대표님께서는? 8월 달에 가장 자본시장에서는 빅 이슈가 아닐까 네. 합니다. 100만 원 넘으면 이제 황제주죠. 이게 되면 지난해에 이제 에코프로비엠발 이제 황제주 이후에 좀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두 달 사이에 30%밖에 올랐어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번 주는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네. 이렇게 되면 저는 호재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 호재는 금리 인하 호재가 있겠죠. 네.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된다면 금리 인하 호재는 바이오 기업에게는 바로 수혜가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 호재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우리가 황제조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기업의 원래 가지고 있는 실적이 뒷받침 네. 플러스 수급 상황이 맞물려야 되는데 일단 실적은 뒷받침된다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네. 4조 정도의 매출에 영업이익이 25%예요. 영업이익이요? 25%예요. 그러니까 4조 매출이 영업이익 1조 5천억이니까 20% 넘는 거죠.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고 네. 이런 실적이 뒷받침되는 데다가 금리나와 함께 수급 상황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장을 보면 알겠지만 금리나가 돼서 수급 상황이 좋아지는데 마땅히 섹터가 별로 없어요. 네. 예, 지금 반도체 섹터도 AI 때문에 지금 약간 하고 있고 최근에 2차 전지 주도 뭐 어느 정도 좀 좋아지긴 하지만 확실한 건 보이지 못하는데 이 바이오 쪽의 섹터는 확실히 금리가 인하되면 수급 상황이 훨씬 좋아질 겁니다. 네. 이 두 개가 만나면 황제주 등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 글로벌 기업들의 인정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게 상위 제약사들과의 계약 체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좀 업종 상승 자체를 전반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해주신 거고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이 한 79조가량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65조, 현대차가 51조. 현대차랑은 좀 시총 격차를 좀 계속 벌리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만큼이나 좀 주목을 받는 게 셀트리온입니다. 네. 네, 글로벌 제약사들의 주가 상승률을 보게 됐을 때 셀트리온의 시가총액 상승률이 굉장히 눈에 띄게 많이 높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17위권 안으로 들어서는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17위권이라면은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렇죠. 성장을 이룬 네.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셀트리온이 지금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 우선 합병을 반대하고 있다. 대주주들은 지금 합병을 원치 않는다라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반대 의견이 왜 나오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셀트리온 주주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네. 네 이유는 원래 셀트리온이 서정진 회장이 지난해에 복귀했을 때 네. 약속했던 게 3, 4 합병이었어요. 맞습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3, 4 네. 합병이었는데 일단 제약은 빼놓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먼저 합병을 했어요. 이유는 이 합병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셀트리온의 지배구조나 사업구조를 보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사실은 옥상옥 구조예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을 만들고 네. 제조해서 직접 팔면 되는데 굳이 헬스케어를 만들어서 헬스케어가 판매만 전담했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는 그러니까 재고 부담은 늘어나고 네. 매출은 발생했는데 재고가 늘어나고 이런 상한 구조가 되니까 자본시장이나 모든 전문가들이 이 옥상옥 구조 필요 없다. 빨리 합쳐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네. 합치지 않았죠. 그러다 늦게 합쳐서 지금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된 건데 합쳐서 그런데 셀트리온 제약은 약간 결이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말 그대로 바이오 네. 시밀러와 바이오를 만드는 기업이고 네. 셀트리온 제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제약사, 제네릭 화학으로 만드는 제네릭 제약사예요.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기업이죠,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셀트리온 성진 회장 입장에서는 그렇더라도 합쳐서 합치면 일단은 판매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를 합치면 뭐 비용은 줄이고 비용 조금 뭐 여러 가지 네.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덩치도 커지는 거죠. 네. 기업 덩치도 커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금 17인데 뭐 15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도 되니까 하는데 문제는 셀트리온 주주 입장은 달라요. 왜 다르죠? 왜냐하면 네. 생각보다 셀트리온 제약의 평가를 너무 고평가한 겁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주주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주식이 희석되겠죠. 그러니까 반대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적극적인 투자자 중에 한 부류가 셀트리온 투자자들이죠. 그러니까 작은 손해에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이 합병을 뭐 이사회만 통과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사들과 협의를 해서 1차 타스크를 만들어서 일단 의견을 물어보자. 여론조사 같은 거 하는 거죠. 해서 반대가 심하면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지금 차근차근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데 지금 셀트리온에 보면 합병 여부는 한 16일 네. 최종 결정이 되죠. 네, 결정이 되는데 돼요, 네. 저는 그냥 힘들 거라 봐요. 왜냐하면
현재 이제 조사 결과가 집계 중이긴 한데 네. 지금 알려지는 거는 셀트리온 주주 대부분이 반대를 하고 있다. 아. 그리고 반대 배경에는 셀트리온 제약 주가가 너무 고평가되고 네. 셀트리온 주가는 저평가됐는데 지금 보면 네. 근데 주가는 지금 방금 보시듯이 2.5배 차이 나요. 네, 2.5 네. 차이 나는데 근데 매출 차이는 한 5.6배 정도 차이 납니다. 차이 나고 그다음에 합병 비율 그렇게 되면 합병 비율이 2.5배보다는 최소한 셀트리온 주주 입장에서는 네. 한 4배나 5배는 돼야 되지 않느냐는 입장이에요. 아. 그리고 PBR도 그 퍼도 보면 네. 셀트리온은 지금 110.7배입니다. 한 100배 정도 되는데 네. 셀트리온 제약은 2배인 200배예요. 아, 2배 정도 차이 나는군요. 예, 그러니까 네. 이거는 셀트리온 주주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의 주주의 입장 차이가 조금 엇갈릴 것으로 보이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비율 자체를 우리가 지금 더 저평가돼 있고 상대적으로 제약이 더 고평가가 돼 있는데 좀 바꿔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의견을 좀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님께서는 이번에 3사 합병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셀트리온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진짜 기술력이 대단하더라고요. 네. 오늘도 좀 바이오 시뮬러에서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기도 했고요. 세계에서 국내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뭐 FDA 승인이라든가 뭐 다양한 이슈 그리고 매출로도 좀 실적을 좀 증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분야가 좀 세분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뭐 치매, 뭐 비만 치료제 그리고 미용과 관련된 것도 제약 바이오 쪽으로 들어가면서 어떠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지 투자자들이 감을 잡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가운데 좀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 주목하고 계세요? 국내 제약 바이오의 역사를 좀 공부를 해보면 네. 좀 흐름을 좀 읽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는 제가 볼 때는 세대를 보면 한 4세대쯤 와 있다. 4세대요? 네. 네. 1세대는 뭐냐면 네. 말 그대로 뺏기는 겁니다. 아. 제네릭.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기업, 네. 뭐 제약사들 있죠? 제약사들은 자체 기술 개발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제네릭을 가져와서 유통망, 영업망을만 가지고 병원에 납품하고 해서 뭐 키워왔던 네. 전통 제약사가 1세대고요. 2세대가 이제 셀트리온으로 대두되는 바이오 시밀러죠. 복제약. 그러니까 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글로벌하게 바뀌는 것은 그러니까 화학으로 네. 만든 약보다는 바이오 시밀러든지 바이오 쪽이 훨씬 더 좋고 하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체 기술이 없으니 셀트리온 한 게 말 그대로 바이오 시밀러를 한 거죠. 그런데 바이오 시밀러도 지금 두 개로 갈라졌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삼성 바이오처럼. 네. CMO만 하는 전문 시밀러 대신 만들어주는 기업이 있고 네, 위탁 생산을 네. 하는데 그다음에 그 셀트리온처럼 네. 처음에는 시작했지만 직접 개발해서 특허가 끝난 걸 가져와서 개발해서 자체 영업망으로 파는 기업이 있어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요즘 달라지고 이게 2세대고 3세대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이제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이오 벤처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특정 기술이나 빅파마들이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기술들을 하나씩 작게 개발해서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 특징이 알테오젠 같은 걸 그렇죠. 수 있겠네요. 네.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네. 있든지 이제 기술 수출로 가는 게 이제 3세대인데 네. 지금 시장을 읽는 분은 4세대가 왔습니다. 4세대는 어떤 기술인가요? 4세대는 뭐냐 하면 네. 4세대는 말 그대로 네. 제약사가 네. 이제 바이오 기업과 제약사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 제약사들이 별도 기업을 만들어서 바이오 시밀러나 직접 개발하기 시작한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 그런 기업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네. 대표적으로 보면 네. 뭐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네. 제일약품이라든지 제일약품이 2020년에 네. 온코닉 테라퓨틱스라는 걸 설립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위식도 역류질환 같은 걸 개발했거든요. 요거를 이제 기술 수출해서 팔기 시작했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유노비아드라고 해서 별도 기업을 만들어요. 아. 그러니까 별도 기업을 만들면 일단. 근데 왜 별도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재무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죠. 실패할 아. 수 있으니까. 직접 개발하면 실패 부담이 되게 큰데. 네. 별도 기업을 만들어서 실패해도 실패 부담을 재무적으로 줄이면서 성공하면 이 기업을 다시 IPO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뭐냐 하면 전통 제약사 중에서 별도 기업을 만들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것들은 유심히 봐라. 괜찮다. 왜냐하면 두 가지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이오 쪽을 잘 보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옛날에 바이오 벤처 기업들을 잘하면 대박, 네. 못하면 완전 쪽박이었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네. 투자받아서 재무구조로 R&D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제들은 뭐냐 하면 전통 제약사를 재무구조를 가지고 네. 별 투자를 별로 안 받아도 돼요. 아... 별도 기업으로 꾸준히 투자해서 하는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가 있는 거죠. 제약업체는 어쨌든 뭐 안정적인 수익 그렇죠. 구조가 있고 캐시카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이오 기업들을 설립을 해가지고 네. 기술 개발에 좀 박차를 그러니까 가하고 처음에 네. 한 3세대 때 바이오 벤처 기업의 리스크를 네. 줄여준 거죠. 아.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기준이 있죠. 그러면 투자할 때도 전통 제약사도 네. 투자를 하면서 요 신규로 만든 별도 기업은 지켜보고 있다가 같이 들어가면 되는 요게 지금 4세대고 최근에는 또 하나 변화는 국내 기업들이 이전에 없었던 해외 바이오나 제약사를 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아. 이제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인수를 당했던 기업인데 네. 요게 지금 국내 4세대로 그러니까 전통 바이오, 전통 제약사들은 바이오 R&D를 만들어서 분화하는 과정.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은 오히려 거꾸로 외국에 있는 바이오 기업을 인수해서 하는 과정이 4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만 순항을 한다면 K바이오는 굉장히 세질 거라서 앞으로 바이오 기업은 이 4세대의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좀 유심히 보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새로운 팁을 얻을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세계 위상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1세대부터 4세대까지 기술력과 함께 투자 포인트도 변화하고 있는 만큼 오늘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투자 포인트를 참고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2조 매출을 돌파하는 세 번째 주인공은 누가 될지 기대해보면서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